골키퍼. 자, 짧은 패스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 쪽을 선택합니다. 어, 실수가. 네, 터치가 좀 길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정희찬의 패스. 잡아라도 윤민호. 윤민호! 골! 양 팀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윤민호! 아, 윤민호 선수가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아, 파주가 너무나도 아쉬운 실수가 나오고 말았거든요. 네. 이준원 선수의 실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볼이 정희찬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정희찬 선수가 앞쪽에서 본인이 스스로 슈팅을 가져갈 수도 있었지만 더 좋은 위치에 있었던 윤민호 선수에게 패스, 그리고 퍼스터치를 통해서 한 명의 수비수를 벗겨내고 정확한 슈팅을 통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은노 감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격을 맞았고요. 그렇죠. 사실 이 퍼스트 터치가 이준원 선수의 발에 맞고 조금 길게 흘러갔어요. 그렇죠. 아, 너무나도 아쉬운 실수가 나오고 말았던 파주였고, 네. 이강현 선수가 끝까지 따라갔던 부분이 이거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 한 번의 상대 수비수를 속여내는 동작에 아, 윤민호 선수의 또 좋은 동작 이후에 슈팅까지 아, 굉장히 멋진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포입니다. 네. 오, 실수가 나옵니다. 네. 네, 서울 이랜드 시절부터 전방과 후방에서 모두 활약. 어, 지금은 아, 있어요. 슈팅! 골! 빠르게 동점골. 그리고 주인공은 정우영입니다. 아, 오늘 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정우영 선수가 이렇게 동점골을 만들어 냈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김포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경기는 또 모릅니다. 네, 지금 아,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지금 양 팀이 모두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다시 한번 원점으로 경기가 돌아갔는데 경기 정말 모르겠네요. 오늘 김포솔터 축구 전용구장에 굉장히 많은 팬분들을 또 찾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득점들이 후반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후반전에 파주가 아무래도 좀 압박을 가져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나왔던 득점 같거든요. 아, 정우영의 동점골. 네, 여기서 이상욱 골키퍼의 네. 킥미스가 나왔군요. 그렇죠. 이상욱 골키퍼가 킥이 조금 상대편에게 가게 되면서 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주시민 축구단이 좀 득점을 만들어주는 모습이네요. 자, 사실 이상욱 골키퍼가 좀처럼 실수를 잘 하지 않는 선수. 이런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줄여나갈 필요가 있어요. 가슴으로 떨궈놓고 자, 측면 좁은 공간 패스 연결. 연결됐어요. 그리고 이재권 자, 있어요. 왼발 반대편 그대로 슛! 맞았어요. 세컨볼 윤민호 슛! 윤민호 골! 멀티골입니다. 윤민호입니다. 아, 윤민호 선수 마지막까지 침착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아, 흘러나오는 볼 그대로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대 수비 이상원 선수가 앞쪽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접고 슈팅을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은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갔던 김포FC 결국 윤민호의 멀티골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재권 네.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패스를 결국 시도했어요. 그렇죠. 이재권 선수도 충분히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네. 패스를 선택을 했고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안쪽으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윤민호 선수에게 세컨볼이 떨어졌거든요. 아, 윤민호 선수의 또 침착한 마무리까지 김포가 다시 한번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득점 장면을 만들어주네요. 오늘 경기 선제골 그리고 출혈도 있었고요. 네. 난이도가 있는 슈팅까지 시도해봤던 유민호 선수인데 결국 후반전 다시 한번 리드를 잡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통해서 오늘 파주 시민이 소유권을 가져왔는데 자, 김포 역시나 빠르게 왼쪽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손석영 나왔어요. 손석영 반대편에 주연이 있거든요. 손석영 반대편 있어요. 어허! 마지막 그대로 슈팅! 골! 조향기! 아, 이번에는 손석영 선수가 왼쪽 측면을 완벽하게 허물어냈고 네. 반대편에 있던 조향기 선수에게 패스 워낙에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허슬 플레이를 보여줬던 파주였거든요. 그렇죠. 아, 이걸 막아내나 했는데 이후에 윤사격 선수에게 떨어졌던 볼 슈팅 다시 한번 막아냈지만 마지막 조향기 선수의 득점까지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네. 순식간에 손석용의 박스 안 진입, 반대편 연결, 그리고 여기서 너무나 잘 막아줬던 류승범이었어요. 그렇죠. 류승범 선수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윤상혁 네. 선수의 슈팅은 마지막에 굴절이 조금 있었고요. 그렇죠. 조향기 선수가 마무리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
아, 우선 이 장면에서 파주의 수비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죠. 그렇죠. 아, 정말 유승범 선수가 끝까지 잘 막아줬는데 네. 아, 이호승 선수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했던 부분을 조양기 선수가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포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대 김포FC가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가면서 승점 석 점이